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반성하셨다 하며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을 알까지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 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몇 가지 보이지만다. 주의 약속 어떤 게 버리다가 속한 것 같이 버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7절에서 13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는 제목으로 꼭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게 기다렸느냐?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엄청나게 핍박하시고 매질라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많은 고통 속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살아가면서 소망이 뭐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첫 부활에 참여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 순간에 나는 고통이 다 끝난다. 그러니까 어린 내가 산에 올라가서 때로는 두손 들고 기도하고 때로는 소나무를 붙들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리하면서 울면서 주님 언제 오시나요? 그런 주님의 재림을 오늘까지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언제 오시나요? 내 마음속으로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시는지 별 상관없이 돈이나 떼돈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우리의 신앙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도록 만들었으니 본문에 예, 하늘과 땅은 예,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어느 날인가 예, 하늘은 종이처럼 말려 쭉 사라져버리고 지구의 체진도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날이 된다.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지으심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육체와 함께 살다가 어느 날 육체의 종결이 오는 그날 나와 여러분들은 역시 육신도 지으신 날이 있으면 예 종결된 날이 온다. 그날에 내 영혼은 어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엄히 판단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뒤로 미뤄도 내 영혼의 때에 나는 어디가 있을 것인가 이것만은 확실하게 만들어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육체를 하나님의 존재로 크게 여긴 것이 아니라 생명을 크게 여겼으니 생명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요 육신은 흙에서 왔으므로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 내 영혼의 생명은 반드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에 몰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대요. 육신의 것이 부자요 육신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고 내 모든 곡식의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영혼이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세상에 돈 좋지요. 명예도 좋지요. 권력도 좋지요. 그러나 우선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한창 성장할 때 우리가 배운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는 어려서부터 돈 벌어서 쌓아놓고 살 생각은 정말로 없었어요. 왜냐? 나는 오직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다
많이 기다린 사람이요. 지금도 기다려요. 왜? 내일에 살기가 힘드니까 오늘로 종결됐으면 어쩌면 내가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는지 모르는데 실상 내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기다릴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신은 오직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고 존재해야 하는데 육신이 육신을 위해서 존재하면 내 영혼의 때는 준비하지 아니되었을 때 내 영혼은 어찌하는 말이냐 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당신에게 탄식한다면 당신은 영혼에게 당신은 육신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야 인마 너는 말이요 내 육신이 끝난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겠지만 나는 육신은 딱 한 번 사는데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육신 호의호식하며 부경화를 누리며 살 것이니 네 영혼이 망하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다. 육신의 끝만 즐기다 가면 된다. 나는 정욕의 욕구대로 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타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얼마나 탄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예, 사람의 육신은 언젠가 반드시 사라져 없어지는 날이 오고야 만다는 것, 그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지요. 그래서 육신을 흙에서 난 것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흙에서 난 여러분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마지막 육신이 끝나면 그저 저 사람 나이 먹어 죽었대, 병들어 죽었대, 사고로 죽었대, 천재지변으로 죽었대, 갑자기 자고 났더니 죽었대 이런 소리가 다 나고 있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육신의 종말을 고하는 소리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안 돌아갈 육신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확실하게 인식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육신이 흙으로 사라져가는 그날부터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만약에 당신의 영혼이 지옥 같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옥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가, 끔찍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육신이 있을 때 내 영혼을 위해서 착실하게 영적생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 영혼의 부유를 위해 생명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은 육신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로 구원받는 순간부터 예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소중한데 구원받은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했대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네, 저는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윤석준 목사, 한 번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야 뭐 그냥 죄를 짓던 개떡같이 살던 어떻게 살던 뭐 상관없이 다 천국 가는 것이지.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 그때는 답변을 못해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 그 말이야. 예, 우리가 잘 알 것은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오셨으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영육간의 질병에 나음을 입었으며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죄로부터 오는 저주가 속량되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값으로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해서 영생과 천국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육신으로 그대로 이루셨음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대로 살려고 육신을 입고 왔고 나도 구원받은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 영혼이 거룩하게 복되게 하고 수고하고 충성해서 하늘의 면류관도 상도 찬란한 하늘의 집도 영광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다음 육신을 가지고 내 영혼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있음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예, 사람들이 그래요. 아침이 되면 지하철 안에 미어 터져 사람이 출근을 합니다. 또 저녁 때 되면 또 그렇게 출근합니다. 자동차가 밀려서 시간이 많이 걸도록 출근을 합니다. 왜? 육신이 먹고 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육신은 죽고야 마는데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내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위해서 면류관을 위해서 하늘에 주님이 예비하시는 집을 위해서 내 수구의 영광의 상을 위해서는 정말로 육신이 사는 것에 5분의 1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직도 나는 육신의 비중이 큰 사람이지 내 영적 생활의 비중이 큰 사람이 아닌 것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이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 오늘 죽은 다음에 과연 천국을 갈 수 있겠느냐. 우린 요망사항이 되면 안 되며 확실히 천국에 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내 안에 있느니라.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가 하신 말씀을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반드시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 하나님 명령의 순종 속에는 영생이 있음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명령대로 움직여 천국도 얻고 영생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잠시 살다 없어지는 육신의 때에 육신이 필요한 것으로만 살다 죽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요, 시간을 놓치는 것이요, 찬스를 놓치는 것이요, 중요한 내게 주신 육신의 때 영혼을 위해 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이 한 번의 순간을 딱 놓치는 순간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으니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내가 예수를 만나 오늘 주일날 예배하는 거 세상 사람들 천하 영광을 다 가진 사람보다 훨씬 영적인 여러분들이 부자요, 영광스러운 자요, 행복한 자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난 말이요, 우리 성도가 해줬는데 양복이 이게 8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토고와도 그랬지요. 토고 국민 여러분, 저는 토고에 처음에 올 때 이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두 번째 올 때도 이 양복을 그대로 입고 왔습니다. 세 번째 올 때도 이 양복을 똑같이 입고 왔습니다. 네 번째 이번에 올 때도 이 양복을 똑같이 입고 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양복이 그것만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치, 향락, 쾌락 안 됩니다 라고 말해가며 그랬더니 사람들이 진짜 그러네 그러더라고요. 예, 여름 양복을 토고에 갈 때 입은 양복을 똑같은 양복을 계속 입고 갔어요. 지금까지 이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네, 이게 육신은 별걸 다 입어도 벗으면 그냥 고깃덩어리요. 별걸 다 입어도 죽으면 흙덩어리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육신의 것보다 예수로 옷 입어라. 그리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참 여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육신은 고단하고 여러 가지로 나는 왜 팔자가 이러냐 하는 사람이 있거든. 당신 생각을 달려야 돼. 당신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팔자를 고친 사람이고 지옥 가서 하루가 천년 같은 고통을 벗어나서 천년이 하루 같은 천국과 영생을 얻었으니 너무 감사하잖아. 오늘 찬양 불렀지? 응? 찬양 불렀지?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참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미연아 그래서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곳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이 별을 어떻게 견디랴.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 생각이 사망이라는데 내가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내 영혼을 지옥불에서 죽이는가, 생명의 생각을 가지고 내 영혼을 천국을 보내서 영원히 살게 하는가,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여기 부지기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같으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면 명령이 영생인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지 뭐. 여러분 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 왔고 굴복하려고 말씀을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여기 앉아있지만 사망으로 지옥 간다면 이보다 불행할 수는 없잖아. 목사의 사명이 뭐요? 여러분을 성령의 생각으로 천국 보내게 하는, 지금 성령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육신의 생각을 유산시켜 몰아내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수태시켜 성장시키려 하는 것이라.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4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그때는 그 옷이 가장 영광스러운 옷이오. 예, 지금 그 옷이 지금도 그 사람이 입고 있을까? 그 옷도 썩어버렸고 옷 입은 육신도 썩어버렸어. 없어. 우린 여기에 흥분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예수로 옷 입는 일에 정말로 흥분되라 이 말이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로 옷 입는 거야.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는 나로 옷 입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그리고 그 너희가 말씀 안에, 또 너희가 성령 안에, 성령이 너희가 성령 안에, 우리는 모두 이렇게 옷 입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야, 부럽다. 사람들이 66의 사람은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부러운 사람 많죠. 찬란한 영광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호화로이 연락하고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고 잘 사는 거, 세상 그때 사람들은 부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이는 육신이 끝난 다음에 그 영혼은 비참한 지옥 불못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으니 목전되겠습니다. 내 집 문턱에 누워 얻어먹던 그 거지 나사요 손끝에 물 좀 찍어 내 좀 터넣게 하소서. 영혼의 때는 그렇게 비참했으며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혼의 때 그렇게 영혼이 행복하게 살았으니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이 있어도 나는 예수 믿은 것으로 큰 이루가 되기 바랍니다. 천국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야. 참 감사하지요. 예, 세상에 소망이 없지 사는 것 같아도 예, 저 같은 사람은 소망이 엄청나요. 왜? 육신에 대한 소망이 아니요.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내가 하늘에 가서 있을 집을 바라보고 주님에 대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최고의 영광은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육신이 끝나는 순간부터 영원히 누리고 가질 복이라 이 말이야. 이 복이 있다면 세상 끝 때문에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내 육신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이 짧은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긴 것 같아도 짧은 시간. 예. 한 90이 훨씬 넘은 할머니에게, 할머니 참 오래 사셨네요. 오래 살았어. 근데 할머니 혹시 옛날 생각나요? 생각나지. 할머니 시집올 때 생각나요? 엊그제 같죠. 엊그제. 16살에 시집 왔다는데 엊그제 같으대요. 세월이 이래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요. 예수 믿을 시간이 길지 않아. 내 영혼의 때 부유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 짧은 시간이야. 세상은 짧은 시간이야, 짧은 시간.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생활할 수 있는 이 짧은 시간을 줬는데, 길다고 낭비하지 말라 이 말이오. 허랑방탕하지 말라 이 말이오. 오로지 올인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영혼의 때 영적으로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허랑방탕하지 말라고, 탕자같이 당신의 좋은 일 놓치지 말라고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나오디기아 교회에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안에서 예수 피와 살을 먹고 정말로 여러분 예수로 먹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짧은 기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기회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만 먹고 마시고 입고 거처할 처소가 있어서 아버지 집에서만 평안과 부유와 행복이 확실하게 탕자의 것이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탕자 같은 내가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 미혹되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삶을 화랑방탕하고 낭비해서 내던지고 사망에 이르러서 불타는 저 지옥의 형벌로 학대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영혼의 때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빨리 돌아와서 아버지 천국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행복을 가지려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응? 근데 육신은 그걸 원치 않아. 육신이 열망하는 것이 뭐냐? 돈, 명예, 권력, 호의식, 사치향락, 쾌락의 수많은 죄악은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맹렬하게 불타는 저 지옥의 형벌만을 아주 기다리고 있으며 생산하고 있으며 그 속에 들어가 몸부림치고 아우성쳐도 들어줄 자가 없는 절망적인 고통만 만들 뿐이라 이 말이오. 연세가족이요, 세상에 속지 말라 이 말이오. 이해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에 한번 읽어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응?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나는 예수가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나를 구원하시고 회개를 통해 난 속죄의 은총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즉 죄를 범한 적, 진즉 죄를 범한 적, 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배신하는 죄를 범한 적,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 배신하는지 배신하지 않는지 금세 알지 않느냐 이 말이요. 다시는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다시는 예수 피에 다른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그러니까 두려워. 혹시 내가 죽어도 지옥 가면 어떡하나 두려워. 그러나 천국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두렵지 않아. 하나도 두렵지 않아. 예,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나 두렵지 않네. 나 외롭지 않네. 주님 내 마음에 늘 계시네. 고만 울짝이라도 마른 사막이라도 이런 행복이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귀는 이 세상 풍속으로 쉼이 없이 육신의 욕심을 생산해서 결국은 영혼을 지옥의 불로 삼키려는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생각을 유발해서 여기 것을 집착하게 만드는 원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여러분 세상 풍속 다 많이 젖어 있잖아요. 응? 세상 풍속 젖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의 풍속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런 남편이 있어요? 두 번째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복종하는 아내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식 있습니까?
예,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계하라. 일컫는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다 세상이 만든 가정, 세상이 만든 남편, 세상이 만든 아내, 세상이 만든 자식, 세상이 만든 부모, 여러분 다 테레비 스타일 따라가잖아요. 유튜브 스타일 따라가잖아요. 세상 풍속 따라가지 않느냐 이 말이요. 이게 공중의 악한 영들에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놈들은 그게 세상 풍속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풍속인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야 되는 명령이 영생이라 그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미혹해서 범죄케 해서 멸망시키려는 우는 사자 같은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 일은 여러분 세상 풍속을 쫓아 육신의 정욕 요구대로 살다 지옥 보내는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마귀 일을 멸하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마귀 사단 귀신의 손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손에 손붙잡고 예수 안에 살게 하다가 말씀으로 손까지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님, 축복의 주님의 은혜 입은 여러분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함께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시며 마귀는 죄 지켜서 죽이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사망의 세력을 없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의 세력인 내 죽음이 회개로 사라져버렸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죄 없는 예수를 죽인 마귀는 예수 앞에 정죄를 당하여 그는 이미 사망의 세력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다시는 사망의 세력의 마귀의 지배로 끌려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세주 예수가 없이는 천하의 영광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 응별에서 구원할 수는 전혀 없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예, 육신이 열망하는 세상 물질 문명의 분짓은 어느 날 효력이 상실하게 되는 순간 아주 허무한 것이요 부자와 같이 내 영혼을 지옥불에 내든지 있다면 당신은 지금 육신으로 살면서 당신의 영혼을 학대하는 가장 무지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 전도서 1장 1절로 2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예,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부귀영화를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금집에서 살고 금그릇으로 살고 이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린 자 어디 있어. 마누라가 700명, 첩까지 1000명, 예, 그 자식들을 다 모으면 초등학교가 몇 개 생길지도 모를 만큼 이 어마어마한 만큼 사치, 향락, 쾌락 속에 살던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전도자가 가로되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늙어서 다 죽음을 앞에 놓고서야 헛된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요 젊었을 때 깨달아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 젊었을 때 깨달아야 내 영혼을 부유케 만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내 영혼의 품짓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것이니 이것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주 예수 믿는 것들 미쳤어. 아니 금요일날 저녁부터 휴일인데 그때부터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그 뒤 말하는 일요일날 갔다 월요일날 새벽에 며칠이냐 여행도 가고 아주 좋은 시간 휴무 시간인데 교회 가서 뭘 하시죠? 토요일날은 전도 오락하고 충성 오락하고 도대체 봉당 주일날 준비한다고 뭐 열심히 얻어댕기고 저 뭘 하시죠? 그들은 뭐하는 짓인가를 몰라. 그들은 낭비하는 짓이 옳은 줄 알아. 그들은 육신을 위해 육신이 사는 것이 옳은 줄 알아. 육신의 향락과 쾌락이 옳은 줄 알아. 그러나와 여러분들은 영적 삶이 옳은 줄 알고 주의 일이 옳은 줄 아는 것, 육신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 다행인 줄 알며 감사함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태초부터 영원토록 무궁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면 당신은 썩을 육체로 와 있으나 세세토록 영광과 하늘의 천국의 부위를 누릴 여러분의 행복이 있음을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주님은 지금도 외쳐대고 계십니다. 예, 육신 눈으로 볼 때 황홀한 세상 풍속의 허상에 절대 속지 말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에 제한된 세월을 세상에 미쳐서 낭비하지 말라고 외쳐대고 계십니다. 천지간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 없어지는 그날 주님은 반드시 너와 나와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 그날을 위해서 허상에 속지 말라고 계속 외쳐대고 계십니다. 오직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령한 보세요 실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실상인 걸 모릅니다. 저도 많은 분들에게서 그런 소리 들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에게 아유 목사님 그 어떻게 질려서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그렇고 아주 목회에만 아주 전념입니까? 질리지 않습니까? 목회가 왜 질려? 여러분 밤새도록 돈 대어가지라면 질리가 어때요? 질리는 일을 왜 시켜? 그건 난 못해. 야 밤새도록 말고 한 시간만 헤아려 갖도록 하자. 이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요. 이 밤이요 길어라. 이 밤이요 중영원하라. 계속 쉬어될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은행에 돈 쉬는 법이라도 배울 걸 아마 그래 가면서 엄청나게 그 허상이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한 예배가 여러분들의 실상입니다. 허상에 속지 않기로 작정하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가 누구요? 바로 나라이 말이요.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당신의 멸망의 지경에 이르렀다면 당신의 멸망치 않게 하려고 참았다는 거예요. 참으사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나 어느 땐가는 오셔야 된다 이 말이오.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지구가 뜨거운 불에 풀어진대야. 그럼 내가 돈 벌어서 사는 집이 어디 갈까? 돈 벌어서 은행에 쌓는 돈이 어디 갈까? 돈 벌어서 땅에 투자하고 집에 투자한 돈이 어디 갈까? 다 허상이야. 그날 진짜는 신랑만이 나의 신랑이 될 때 진짜야. 첫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야. 아멘 합시다.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밖에는 거룩한 행실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충성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보세요. 아, 우리 사부 예배만은 꼭 드립시다. 다 같이 드립시다. 해도 안 드려요. 그리고 3일 예배 드립시다. 안 드려요. 금요일 차례 드립시다. 안 드려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의 시작, 사고를 잘못 배워서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예배가 기준이 되고, 예배를 드려야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오늘 사부예배 안 들으시는 분은 오늘부터 작정하고 드려서 주일 성수 잘 하시라 그 말이에요. 온전한 주일 드려라 그 말이죠. 네, 사람들이 말했어요. 야, 윤덕전 목사, 왜? 아니, 너희 교회는 주일날 물건도 안 사고 여행도 안 가고 밥도 안 사 먹는다면서 성경에 주의를 그렇게 시키라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내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말며 내 자식과 내 아들과 딸을 남에게 주고 데려오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날은 가룩한 성일이라 일컬어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야곱의 업으로 축복하리라고 했어. 이런 사사로운 말도 하라고 하지 않았어. 한번 읽어봐. 이사야서 58장 13절. 한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오락을 금치 말래. 예. 여러분 주일날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는 사람 좀 많아. 예. 우리 아들이 어려서 주일날 텔레비 보지 마라. 하나님께서 텔레비 보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보지 마. 아, 성경에 텔레비 보지 말라는 데가 있나? 하고 읽어댑니다. 나는 몰랐어요. 다 읽습니다. 몇 번을 성경을 읽었는지 아버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텔레비 보지 말라는 데는 없던데요. 텔레비 보는 것이 네가 기쁘고 좋아서 보지. 예, 그럼 그게 오락이지. 오락이지. 성경에 오락하지 말라고 그랬어. 읽어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어디로 3일 예배 내 길로 행합니까? 금요철에 예배 안 드리고 내 길로 어디로 행하느냐 그 말이요.
예배의 날은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 몸을 산제사로 주님도 십자가에 목숨을 내놨으니 너도 주 앞에 목숨을 내놓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얼마나 우리가 무시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자라는 말이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승리자의 이름을 줬으니 승리자는 죄에서 마귀에게서 세상에게서 육신의 정욕에서 승리해서 영광의 나라, 안식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안식은 천국임을 동의하시고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렇다 그 말이요. 응? 여러분들이요, 예배 잘 지켜라 그 말이요. 나는 여러분에게 애타게 부탁하는 것은 주님의 외침이요, 주님의 요구요, 주님의 사랑이니 기다리시고 계신 것이요, 참고 계신 것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그때에 육신이 끝나는 당신의 육신의 종말 그때에, 그날 영혼의 때에 영원한 천국자가, 천국의 소유자가 되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구원의 주님은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로 기다렸다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서 성도의 오른 행실에 세마포를 입고 첫 부활에 승리하자고 외치고 외치고 외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요구에 속지 말고 현란한 세상에 속지 말고 반드시 영적 생활에 올인하여 신실 앞에 여러분의 육신의 때를 값지게 사용해서 사용한 만큼 영혼의 때 영광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강림하시는 날의 첫 부활에 참여, 그부터 일어나는 대환란, 육체로는 견딜 수 없는 환란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환란에 내던져지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라며,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 예식이 복되게 공중에서 진행되고 영원한 안식이 그때부터 시작되어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의 신령한 그날이 여러분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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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헛되이 살지 말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던 옛 구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배를 잘못 드린 옛 구습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는 분명하게 하시고 말씀도 분명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영혼의 때를 위해 복되게 살아 세상에 정욕, 안일, 무사를 내던지게 도와주시고 정신체력, 가시밭 같은 영적생활이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천국 가는 일에 내가 동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소리 삼고 하늘나라까지 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합당해 나의 제한된 인생을
떠나가고 체질은 불에 타 녹아 사라질 때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있을 곳은 딱 한 곳, 주님이 강림하시는 공중에서 주님 뵙고 천국에서 살아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려는 야욕을 버리고 천국에서 살려는 의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욕심은 가져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을 탐내는 것들입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가져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주여 동전 한 입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육신의 산날들의 수고와 충성과 전도와 예배와 순종과 서로 섬김과 사랑과 대접함과 주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고 충성스럽게 감사하며 피 쏟으신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며 성령으로 산 자들은 영광의 천국이 있습니다. 그날의 소망 때문에 땅에 있으나 하늘의 것으로 살게 하시고 땅의 것으로 사는 것 같으나 땅의 것은 하늘의 것으로 살기 위해서 육신을 지탱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들이 돈 버는 목적도 저들이 출세하는 목적도 힘을 갖는 목적도 권력 갖는 목적도 다 영혼의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는 어떤 탈을 쓰고 정욕을 채우려는 거짓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진실하게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 좋게 하옵소서. 우리를 육신의 소욕과 생각과 정욕과 욕으로 사망으로 끝없이 우리를 끌고 가는 마귀사탄 귀신아, 세상 풍속에 찬란한 물질 문명과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이 원하는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올무가 되게 하는 마귀사탄 귀신아,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아, 그리고 가난아, 염려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원수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죄를 멸하시고 부활로 사망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신 예수 이름 외하노니, 마귀 사단 귀신아, 질병아, 가난아, 지금 즉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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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는 모조리 떠나갔고 성령이 구원의 주님이 날고나신 피의 생명이 말씀의 생명이 성령의 권세가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을 장악하시사 삶이 인격적으로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을 하늘의 소망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존귀와 찬양과 공경과 경외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됐어요.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재림의 날을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